아버님,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 다시 왔습니다. 네, 말씀하세요. 얼마나 갈 수 있습니까? 네? 제가 언제까지 사랑구실을 할 수 있겠냐고요. 병을 받아들였으면 치료할 생각을 하셔야지.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? 치료는 무슨. 치매는 어차피 못 낫는 병 아닙니까? 저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그것만 알려주세요. 아,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. 치매를 무슨 특별한 병으로 하시나 본데 아닙니다. 치매도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을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할 병일 뿐입니다.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알츠하이머를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. 이 병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. 김복남 씨,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거의 100만 명입니다. 65 이상 노인 중 열에 한 분은 치매예요. 김복남 씨는 치매가 무슨 사형선고처럼 들리나 본데 그럼 우리 같은 의사가 왜 있겠습니까? 방법이 있다고요. 싸우기도 전에 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? 하긴 싸운다는 말도 어폐가 있네요. 치매는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병입니다. 야,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듣기는 좋더라고. 참,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. 예? 아까 그 의사 말이야. 치매를 조절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잖아. 싸우기도 전에 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. 야, 이 말은 가슴에 확 오더라. 아버님, 그 큰 소리 치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도 아니에요. 치매는 남은 인생을 더 열심히 살라는 메시지예요. 더 열심히 살라는 메시지라고? 제가 신경과 병동에서 겪은 환자들만 해도요. 똑같은 알츠하이머라도 그 진행 속도가 다 달라요. 노력하신 만큼 좋아지실 겁니다. 아니, 제가 꼭 좋아지게 만들 겁니다. 그럼. 아, 그래야지. 어?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. 대영이 의사 되는 것도 봐야 하고 소영이 아들 딸 낳고 예쁘게 사는 것도 봐야 되고 가게 잘 돼서 자네 돈도 갚아야 되고. 그러니까 아드님 무조건 앞으로 제가 하자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. 왜? 또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거 시키려고? 그런 건 아니고요. 그 뇌기능에 좋은 활동들이 있거든요. 외국어 공부라든지 뭐 악기 연주라든지 그리고 또 경보 같은 운동도 좋고요. 좋아 좋아. 병만 나아진다면 그냥 자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. 그리고 이건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인 거거든요. 빨리 장모님에게 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자네 소영이한테 벌써 얘기한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요. 아직 소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.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되면 내가 말해. 그러니까 이 이상 더 얘기하지 마. 네, 알겠습니다, 아버님. 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래. 이해해줘서 고맙네.